동굴이 있고 동굴 안에 양들이 있고 개가 있죠. 제가의 저 개는 목자를 도와주는 개예요. 양치기 양을 모을 때 저 개가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 보시면 천사가 우리 목자들에게 예수의 나심을 알리는 곳이고, 베들레헴은 왜냐면 여기는 지금 이제 여기는 베츠사호르라고 베들레헴의 외곽 지역인데, 저기 보시면 베들레헴에 예수께서 탄생하신 곳에 불빛이 반짝반짝거리고 있죠. 네, 저기에서 나신다고 하는 것을 계시를 합니다. 그 다음 장소로 이동하면, 그리고 그들이 그 장소로 와서 이제 아기 예수와 그 부모를 만나서 경배하는 그런 장면이 되죠. 예, 저기 보면 밖에서 피리를 팔죠. 네, 목자들이 피리라고 해서 파는 거예요. 예. 자, 이게 역시 마찬가지로 양떼가 있고, 여기 보면 개가 있죠. 이렇게 해서 경배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경배를 하고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장면에 목자들이 기뻐서 돌아오는 장면이 되고, 저 위에 보면 예수께서 탄생하신 곳 위에 보면 별이 있죠. 우리가 곧 저 별을 보러 갈 거예요. 별, 실제 별은 아니고 그 별을 만들었어요. 예수께서 탄생하신 곳에. 예, 이렇게 해서 경배까지 하는. 자, 여기에요. 자, 얘가 동굴인데, 여보세요. 얘가 이렇게 동굴이에요. 이렇게. 볼게요. 동굴에.